마지막을 누가 또 장식할 것인가? 찢을 사람을 좀 고려해보자. 찢는 방법은 나 무조건 내가 해야 될 것 같지? 아, 이번엔 내가 안 정해. 이번엔 안 찢는 두 명이 정해. 그럴까? 그래? 괜찮다. 어, 괜찮네. 아, 오라카야. 아, 이 아이 같은 애들이 딱 옷 입었을 때 비실비실해 보이는데 껴놓으면 좀 괜찮단 말이야. 동혁이는 어린데 비해 어우 몸이 좋네 이런 반전. 여기가 남자라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. 에이딩 형들보다 네가 몸이 좋다. 찢으려고 다 옷 같은 티 입은 거 봐. 찢을만 같아. 그러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몸만은 어리지 않다. 백이 막내 가자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간식 해주자. 밥이 좋지. 오오오 괴물 팔만 들고 오 좋다 오 신나 오 팔이 안 들어와 좋아 좋아 약간 소의 두 명인데 약간 지금 시야도 행했지 왜 찢지 못해 나도 멋있다 야 나도 있어 아 인형 좀 봐 이제 마지막이다 할아버지! 할아버지! 좋다 좋다 내말 같이 정리야 완전 좋은 사람은 두 명이야 솔직히 동혁이랑 바비 형 동혁이랑 바비가 각이 좀 나오긴 나왔어 네 자식 오케이 이건 내가 포기할게 야 나도 심사형 할래 나 이제 끝났어 나도 끝났어 마지막 무대에서 공개할 마지막 무대에서 방송에서 공개하죠